삼성전자가 내달 출시 예정인 중급 스마트폰 갤럭시 A70를 26일 공개했습니다. 갤럭시 A70에는 일명 물방울 노치라 불리는 6.7인치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. 화면 비율은 20대 9입니다. 갤럭시 S10 시리즈에 적용된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인식도 장착됐습니다. 카메라는 전 후면 3200만 화소 렌즈며 후면은 표준 렌즈와 함께 800만 초광각, 500만 심도 렌즈의 트리플 카메라입니다. 초광각 카메라는 화각 123도로 사람의 눈과 비슷한 시야각을 구현합니다. 풍경과 음식, 인물 등 촬영 장면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으로 맞춰주는 인텔리전트 카메라 기능도 지원해줍니다. 배터리는 4500mAh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갤럭시 시리즈 최초로 25W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. 기대를 모았던 무선 충전 기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이 밖에 옥타코어 프로세스로 구동되며 6GB, 8GB 램과 128GB 저장 용량이 제공됩니다.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9.0 파일을 바탕으로 원 UI가 적용됐습니다. 색상은 코랄, 블루, 블랙, 화이트 4개입니다. 출시 국가와 일정은 미정입니다.